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3강 M&T입니다. 3강 M&T 어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상승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해상풍력의 성과도 3강 M&T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3강 M&T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강 M&T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어제 모처럼 만에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3강 M&T의 상승 이유 뭘까요? 우리 반 소장님 먼저. 예,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받쳐줘서 그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그 기준 매출액이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27% 뭐 크게 오른 부분들은 아니지만요. 네. 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흑자 전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한 순이익이 또 800% 이상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아무리 봐도 좀 그 재무적인 구조를 통해서 좀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에 3,477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글로벌 해운 기업과 관련된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최근에 그 해양 풍력 발전기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수주의 계속 연속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네. 또한 단기적으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그 10월이죠. 10월 국내 조선 전월 전 세계 발주 한 52%를 국내에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그쵸. 조선 산업적인 부분에도 좀 더 다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 구간이나 주식적인 구간들을 봤을 때 그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7,000원은 한 번 더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주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 조선업계에서도 수주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긍정적인 밑바탕들이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3강 M&T 그러면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반 소장님은 뭐 한 27,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3강 M&T가 조선업 그리고 또 해상풍력 관련된 쪽의 업황을 그대로 네. 인수받고 있다라고 한 점 쪽에서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 말입니다. 네. 그러면 네. CS윈드는 왜 안 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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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시리즈네요. 네. 네. 근데 지금 기조를 봤었을 때 CS윈드는 이번에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위축되는 측면들이 지난 분기나 같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3강 M&T가 부각받는 거는 매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끌고 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더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쪽이 그렇네요.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조선 쪽 본사업이죠. 원래 3강 M&T 가던 조선 쪽 같은 경우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조선 건조와 관련된 블록. 그걸 제작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선업황이 살아나면서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고요. 그 밖에 또 뭐 방산이나 특수선 관련된 쪽의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눈길이 가는 거는 이제 플랜트와 관련된 쪽의 해상 풍력 구조물 이쪽에 네.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관련된 후옥 강관 같은 경우도 연결되다 보니까 같이 흐름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구조물이다 보니까 같이 철강의 업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철강 관련된 쪽에서 한때 가격이 좀 강하게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어떤 약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은 미리 인상을 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네.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원가 구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보여지시는 수주 관련된 부분들, 특히 네. 지난 2분기 때부터 강하게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주 잔고가 급증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들이 오히려 눈길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또
해상 풍력 관련된 쪽에서도 차별화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 쪽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지만 해상 풍력 쪽의 수주가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나지만 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두 분 다 올해 일단은 뭐 지지부진하고 좀 횡보세를 보이던 주가가 어제 시세가 터지면서 좀 전환될 수 있을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오늘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